우리가 뭔 착각에 빠져 있냐면 노력하면 돼. 진짜 노력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아는 착각 속에 빠졌어. 근데 이 노력이 자연의 순리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연의 순리를 벗어난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노력 때문에 죽어. 아이고, 뭔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거 이런 설교는요, 이게 진짜 이게 조금 수준 있는 설교예요. 이거 어려운 사람은 못 알아들어. 에? 어려운 사람은. 에. 그러니까 노력을 해. 그러면 확실히 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노력에서 가지가 노력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더만 그래요. 노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나무가 하지. 그러니까 나무가 누구요? 하나님. 가지가 누구요? 나. 그렇지. 난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나는 기도해서 받은 응답보다 저절로 받은 응답이 더 많은 것 같아. 솔직히. 난 솔직히. 우리 남 목사님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더 많을지 몰라. 언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한 것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인데 88가지, 9가지는 기도 그렇게 있어. 성경에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근데 그 말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오버돼. 항상 여러분 오버되는 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지나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북한은 문제가 뭐냐? 부족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고치기가 쉬워요. 먹을 것만 주면 다 나서버려요. 근데 남한은 고치기가 어려워. 왜? 너무 먹었어. 지금 한국 교회가 잘 들으세요. 한국 사회가 지나침의 병에 걸려있다. 지나침의 병에. 내가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지나침의 병에 걸려있다. 초판에는 뭔 병에 걸려있었는데 부족함의 병에. 부족함의 병을 써 지나침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뭔가 적당한 선과 지켜야 할 이게 있는데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세요? 권사요? 네. 내가 권사님네 집에 한번 신방을 갔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 목사가 신방 가야지. 계속해서 가면. 에? 아무 일은 없었어. 계속해서 가는 것 뿐이지. 그러면 괜찮아? 괜찮냐고? 안 괜찮지. 뭐, 왜 안 괜찮아? 지나쳐서. 그거를 원문은 파라바시스라고 그래.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뭔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거의 가다 보면 이 운동의 법칙에 걸려서 그런지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되지. 그지만 그것이 어느 한계 속에서 되는 것이지 무한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까지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요. 이것이 노력의 우상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 노력하면 되는데 왜 죽냐? 노력해서 살아봐. 노력하면 살지. 5년, 10년은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거북이같이 먹는다고 거북이같이 사는 건 아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벗어난다 이거요. 그 노력이 어디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점점 좁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노력이 어디 안에서?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순리로 자야 되는데 노력 때문에 잠을 쫓아. 노력으로 잠을 쫓아. 그렇게 노력으로 잠을 쫓아서 노력을 해서 됐는데 죽었대요. 오늘 우리가 하는 짓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짓이 다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 지금 살려고 하는 짓이 아니야. 내가 보면 다 뭐 하려고 하는 짓이요? 죽으려고 하는 짓이야. 죽으려고. 아니 등산도 잘 봐요. 난 진짜 내가 무식하니까 그러지. 등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건강하고 그냥 살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좋으려 엄마 가다 죽었대야.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인간이 산 올라가다가 죽을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산에다가 생명을, 그게 산이 생명을 걸을 일이냐 이 말이야. 너무 높은 건 헬리콥터 타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내가 등산을 모르니까 무식하거든. 골프도 그래. 골프. 아 그냥 쳐.
저 그냥 아 다섯 번 해둘 거 널찍어기 일곱 번만 잡으면 될 거를. 그놈의 한참을 더 줄여먹었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대요. 그게 그럴 일이냐 이거요. 어차피 넣으면 못해 도로 꺼내놓은 거. 아 그렇잖아. 아니 그렇잖아. 땡강 먹고 뭘 도 다 꺼내대 그러고 던져주대 갤러리한테. 아니 그렇게 던질 걸 뭐라고. 잘 들으세요. 아 이 사람아 그렇게 골프를 잘 쳐야 그게 돈을 벌 거 아닌가. 그치 돈을 벌지. 그러면 네가 풀으냐. 네가 풀어요? 아니지. 근데 돈을 벌지. 왜? 도박이니까. 그렇게 해서 도박에서 돈 따서 네가 잘 되더냐? 운동으로 해야 할 것을 도박으로 하는 것이 자연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것을 모르냐? 인간아. 그 얘기요. 건강을 위해서 즐겨야 할 스포츠가 어느 순간부터 도박이 되어진 것은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거 아니냐? 자연의 섭리를. 그래서 공자께서 말하시기를 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시작. 가슬가슬하게 따르는 가네. 뭔 소리냐? 몰라. 순천이는 잘 사는데 역천이는 죽었대야. 그 얘기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결론을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할게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막 억지로 억지로 졸리면 자세요. 네? 아줌마 졸리면 자. 졸리는 것을 막 야 블랙커피 타오다. 아야 죽어 졸리냐. 블랙커피로 졸음을 쫓아서 뭐 하나 봤더니 텔레비 본 게 없잖아. 아 물론 TV도 봐야지. TV도 봐야 돼. 에? 에. CTS 이런 거 꼭 봐야 돼. 아멘. 에.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졸음을 쫓아가면서 봐야 할 일이냐 이거야. 한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동창회 모임이 활발해지대요. 근데 딱 동창만 장 목사 자네도 주사 맞는가? 뭔 주사? 그랬더니 몰라? 주사는 왜 맞는가? 내가 안 아픈데. 아 있잖여. 왜 이게 맞는 주사 있잖여. 왜 그래요? 아니요 우리 나이들은 맞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아 순리로 살아. 순리로. 그리고 이제 말했는데 아, 지난번에 어디 붕이를 갔는데 지네 동네 붕이 왔다고 이 친구가 왔어. 동창이 왔다고. 아 근데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요. 이렇게. 그래서 아 그리고 참 마누라인가 보다. 그리고 참 난 진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또 걔를 위해서 난 솔직히 걔가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난 잘 몰라. 예, 그 제가 그냥 예, 참 착했었다고. 그냥 결혼 잘했다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누라가 아닌 거 있게. 이 썩을 놈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왜 주사를 맞나 봤더니 두 여자를 행복하게 하려니 힘이 딸리잖아. 그게 그럴 일이냐 이게. 그냥 순리로 살아. 오죽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힘을 빼놓겠어. 아 힘의 균형이 맞아야지. 힘이 다 빠졌는데 한 군데만 유난히 살리려고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노력이 나쁘다는 게 난 지금 노력해요. 근데 그 노력이 순리 속에서 노력해야 된다. 순리 속에서. 아멘. 난 목회도 그래. 목회도. 난 목회도 순리로 그냥 순리로. 네, 순리로. 사도 바울의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뭐다?
주의 은혜라. 그냥 은혜로, 은혜로. 왜냐하면 노력도 사실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 숨을 터질 때 눈물로 터진다고 그랬죠. 응아! 숨 터질 때 어쨌든 내가 울어야 숨이 터진다. 울어야 숨이 터. 그래, 그러고 터졌어. 그냥 응아 했어. 젖꼭지를 빠를 때 살으려면 먹어야 된다. 먹으려면 입술에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냥 빨았어. 그러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어쨌든 주물러야지 내가 산다. 그럽니까? 저절로 주물러지고. 여러분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엄청 노력하는 것 같지만 노력은 1%도 안 되고요. 다 하나님의 섭리적 자연 속에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적 자연 속에서 살면 더 잘 되는데 그저 노력을 엉뚱한 방향으로. 뭘로? 욕심을. 욕심. 이 노력의 배후에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욕심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욕심이야.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광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노력은 현상이요 자연은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이 노력은 뭐라? 현상이야. 자연이 보고 본질이고. 그러니까 인생은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다 본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본질에 충실하세요. 자연에. 아멘. 에, 에. 노력으로 노력은 미미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 같아도 노력은 미미한 거야. 아 그러면 장목사는 노력 안 해. 안 되니까. 근데 그 노력이 뭐 안에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한 그 얘기요. 그 얘기. 예, 예.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축구를 해도, 에? 축구를 해도 이렇게 볼이 타고 왔어. 아무도 없으면 살살 몰고 가. 누구 와? 그러면 우리 편한테 빨리 주어. 어? 갖고 쳤어. 근데 또 와? 그러면 또 사람 없는 데로 가면 또 와? 그러면 다시 쳐. 툭툭 툭툭 치고 가다가 골키퍼고 둘이 있으면 옆구리로 팍 몰아도 그런 걸 골인이야. 그렇게 축구를 하나 해도 순리로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오는데 안 주고 계속 요리 뚫고 둘이 뚫고 하다가 태클 걸어가지고 다리 부러졌대야. 거의 운동하다 다치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욕심낼 때 다치는 거예요. 골프라는 게 뭐예요? 골프라는 게. 그저 볼을 가만히 놓고 잡은 채, 채를 잡은 채 몸을 확 비틀어서 몸을 확 비틀었다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놈이 용수철 풀어지듯이 그냥 풀리면서 그 탄력으로 볼을 때리면 멀리 나가는 거죠. 이빨을 깨물고 날려버리리라 하고 지리다가 쳤더니 날아가기는 날아갔는데 숲속으로 날아갔대요. 그거를 오비 났다 그러는 여러분 식당에서 고기를 하나 썰어도 그냥 썰은 게 아니라 결 따라 쓰는 거 아세요? 결 따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억지로 테니스도 그래 그냥 볼이 오면은요 그냥 결 따라서 그냥 폼에 맞춰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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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쳐주면 돼. 날려버리리라! 하여튼, 운동은 이빨 물면 안 되는 줄만 알았는데. 날라갔대야? 그런 걸 오바라 그래. 오바. 그저 여러분 노력도 자연 안에서 순리로 살다 보면 결과는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올까요, 장목사? 노력했다면 더 잘할 걸 노력 안 해서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얘기하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노력이 뭔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노력하라. 하나님의 섭리의 노력을 벗어나는 것은 죄라고는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욕심. 그런데 그 차이를 그냥 인정하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꼭 옳다고 생각 안 해. 그지만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는 너는 뭐 다 옳냐? 어? 너무 웃게 나만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는 내 얘기하고 너는 네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안 까잖아. 근데 너는 나를 왜 까냐? 너도 깠어. 그래 난 감정은 없어. 잘 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 다섯 개, 두 개, 한 개 받았어. 이게 재능에 따라 줬단 말이야. 재능에 따라. 갖고 다섯 개 해서 열심히 일해서 다섯 개 남았어.
두 개에서 열심히 해서 두 개 남았어. 하나에서 열심히 남았어. 하나 남았어. 다 칭찬된다는 거죠. 아멘? 다 칭찬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 개, 두 개 남은 이놈을 안 남겼어요. 묻어. 이게 문제가 생겨.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받은 사람이 막 가르르르 그래서 5개를 남겼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5개가 남으면 괜찮은데, 하나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길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렇게 남겼다는 건뭘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요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의 주장은 그거예요. 능력이 하나면 하나같이 살면 된다, 이거요. 둘이면 둘같이 살면 되고. 왜?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삶이 왜 행복하지를 못하냐? 능력에 오버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 도저히 못 살겠어. 여자가 또 나가 벌었어. 50만 원 벌어. 150만 원 가지고, 응? 그냥 130만 원 가지고 살고, 20만 원 저금하고, 그냥 살았어. 13평 아파트에서. 뭐 잘못됐어요? 뭐 잘못됐냐고.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둘이 살면 돼. 근데 30평짜리 놀러 갔다 오더니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놈은 30평에서 살고, 어느 놈은 60. 그런데 150만 원 받아가지고는 30평에 못 산다는 거야. 30평에 사는 사람은 300만 원을 받아.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자는 거지. 노력은 하면서. 아멘? 그러면 30평은 만족하냐? 60평짜리 갔다 오더니, 어느 놈은 60평에서 산다. 그러면 60평은 만족해.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 네? 우리나라 부자, 이건희 회장이나, 무슨, 네? 정 회장이나,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분들은 행복하대요. 네? 그분들은 행복하대요. 내가 잘은 몰라서 만나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한 번씩 볼 때는 전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 세상에. 이혈은 딱해. 내가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 딱해. 그냥 무언가 고심이 그렇게 많은지 어쩐지 그냥 그냥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어. 차라리 덜 보는 내가 훨씬 더 재밌게 보이지 않아요? 네? 아니 표정을 잘 몰라 서로? 네? 내 표정이 훨씬 더 재밌어 보이지 않냐 이거요. 응? 못 벌어도. 아이고, 목사님 요새 잘 나가니까, 그지?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마라. 나 옛날 어려워서 끼니가 간데 없을 때도 지금보다 터지를 깨깨 살았어. 그때는 머리도 안 빠졌어. 알지도 몰라. 정부미 혼합국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은 줄 알아? 근데 쌀밥 먹으면서 왜 반찬 터져? 그러면 이제, 자, 공무원들, 군인들, 맨, 뭐, 기도 제목이 진급이죠.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우리 신랑 이번엔 진급해야 돼. 진급해야 돼, 진급. 계속 올라가. 하고 이제, 장이 됐어. 올라가. 사장, 올라가. 어디까지 가, 그러면? 장관, 도달라라. 대통령.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다 됐어? 대통령 다 됐냐? 역대 대통령들 보셔. 어느 한분 편안한 분 있나?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웃고 앉아 있는 것은 대통령을 안 해서 그래요. 현직이나 전직이나 어느 한분 편하는 분인가? 어느 한분 편하는 분 있나 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줄 알아? 수퍼 구멍가게만 안 돼도요. 아우, 요새 참 경기 어렵구나. 이래야 되나.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정치하고 장사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정치가 구멍가게 하나까지 잘 되게까지 하냐 이거.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뭐냐? 온 국민의 요구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대통령. 목사라는 게 뭐냐? 아유, 목사라는 게요. 뭐 교인이 하나 잘못해 보세요. 지가 잘못된 거 아니야? 도대체 담임 목사가 누구라냐? 어떻게 가르쳤길래?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내가? 그러니까 모든 교인의 아픔을 다 짊어져야 되는 게 목사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꼭을 타고 내가 진짜 어려운 얘기 할 때마다 한 자리 깔고 얘기하는데 나는요 정말 교회는 부흥돼야 된다. 정말 교회는 뭐랄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말에는 뭐 이해가 없지만 때로 정말
내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도 있냐면, 제가 짊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마음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교인 이렇게 가면요, 막 처음에는 막 안달을 했는데 그것도 욕심이라는 걸 알았어. 더 좋은 데 있으면 가. 나는 그래서 교인들 보고 그래, 아프려면 주한 장로교회 가서 아파. 내 마음이 그래. 왜?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이 더 아팠고,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뻐할 때에 내가 더 기뻤다. 난 진짜 그래.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 솔직히 내 기도 제목 거의 없어. 그냥 다 맡기고 어차피 사는 거.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 민족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내게 맡겨준 우리 교인들 잘 되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집사람 아기 날 때 불났어. 은혜 충만. 그래도 난 집에 가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 아기 날 때는 갔어, 내가. 가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옆에서 순산하게 해달라. 순산하게 해달라. 나는 우리 어머니 살 빼는 건난 신경 안 썼어요.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 어머니네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우리 교인들 살 빼는 건 신경. 어떤 의미로요? 나 깜짝 놀랐는데, 부모보다 교인이 더 애착이 가는 거지. 야, 아주 참.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네 친정아버지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우리 교인의 친정아버지는 나니까. 영적으로. 참, 교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목사님의 기쁨인 거 아세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사님의 기쁨이다. 시작. 그냥 굶어가면서 어떤 딸이 막 식모 살고 굶어가면서 용돈 보내면 어머니가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너는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돈은 그렇게 보내야 된다. 그런 걸 계모라 그러는 거예요. 친엄마는 돈안 보내도 좋으니까 더나잘 살아라. 돈 안 보내도 좋으니까 너나잘 살아. 그게 진짜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넉마주의입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나서 양복 한벌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렇게 보지. 아니, 저도 좋으니까 당신 그걸로 살림 밑천 잡아서 잘 살아. 한 번은 번 기도원을 막 우리 교인들이 왔다 간다는데, 한 분이요, 이렇게 그냥 헌금을 하면 좋은데, 딱 그냥 뭐 이렇게 뭐요, 이렇게 막 봉투에다가 막 넘어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해도 돼. 그 굳이 이게 현금 오는 것이 좀 이상해. 아, 그냥 강단에 내주라. 아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 누가 하니까 기도원 원장이 그랬다. 그래서 기도해 줬어. 그참잘 가르친 건가 보지. 특이하게 가르쳤다. 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잔돈은 교회에다 헌금하기하고 목돈은 자기가 가져간 거 있지. 나쁘더라. 가지고 보니까 그 집이 어려워. 그치, 어려운데? 차를 교회에다가, 기도원에다가 하면은 뭐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그 집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이. 내가 갔어. 가가지고. 내가 교인 잘못 가르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집은 기도원보다 본인이 차가 필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차도 없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 가르친 걸로 하고 그거 돌려주세요. 내가 차에다 줬어.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여, 그게.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난좀 괴짜라고. 해야 할 사람이 있어. 해야 할 사람이 안 오면 나는 가서 막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싶어.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한테 그렇게 살면 너 되냐, 너? 이 작가다. 너는 슈메이커 옷만 사 입고, 너 부모가 뭔옷 입고 다니는지 신경이나 써봤냐?
엄마는 그래, 니들 부담 안 주려고. 엄마는 몸빼가 편하다. 무엇이 몸빼가 편하냐? 비싼 옷이 훨씬 가볍고 따스하고 편하지. 자식 부담 안 주려고. 그런 부모 마음을 알아? 월급은 수백, 수천만 원씩 받았으면서. 부모 돈 용돈 몇 푼 주는 건 그렇게 손이 벌벌 떨려갖고 경기하고.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없으면서 하는 건 문제지. 있으면서도 안 하는. 하나님 앞에도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도. 어려워서 못 오는 건 그다지. 딴 데 나가는 팡팡 쓰면서. 뭐 놀이기구 타는데 뭐 3천 원, 뭐 타는데 2천 원, 뭐 하는데 5천 원, 20만 원 다 쓰고 와가지고 주일날 애기가 엄마 나 교회 가서 현금 줘 100원짜리 하나 던지면서 얘 딸 그럼 애가 뭘 배우니? 놀이터 3천 원, 뭔 2천 원, 뭐는 5천 원, 하나님은 100원 잘 가르친다 그래 잘 가르쳐 없어서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이쪽 집 저쪽 집 다 보면서도 물론 나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목사는 뭔가 교인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 용돈을 드릴 때도 그냥 안 드려 써 이렇게 어머니 잘 쓰세요 그런 유치원 소리 안 써 그것도 그게 수준이야 뭐라고 쓴 줄 알아? 딱 넣어가지고 어머님이 계신다는 자체가 내게는 행복입니다 그거 받고 울어 뭐라고 한 줄 알아? 나 오래 살아야 돼 마을에 살아야 돼. 어머님이 계신다는 자체가 내게는 행복입니다. 시작. 뭐 어머니가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 아멘.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하여라. 돌아가시고 나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어때요? 그냥 만족하고 삽시다. 내 그릇이 하나인 것을. 다섯 달란트는 돈 많으니까 막 갈비를 막 한쪽을 사다가 막 냉동고에 얼려놓고 먹겠지. 이 집은 이제 돈 없으니까 꽁치 한 두 마리 사가지고. 갈비 사다 놓고 그놈을 불고기를 했더니 이게 또 국산인 줄 알고 샀더니 수입소고기야. 신라 그러면 똑바로 살아지. 질겨서 먹겠냐? 이게 편내가 도대체 눈을 뜨고 사는 거야, 뭐. 아이고, 이거 미안해. 이거 좀 잘못한 게 그래야 됩니다. 지랄, 니가 사봐라, 그러면. 가지고 붙었대야. 근데 이 집은 이제 없으니까 어떡해요. 꽁치 두 마리 사가지고, 여보! 꽁치, 맛있게 구워 먹자. 탁 구웠어. 그놈 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여보, 들어. 나는 괜찮아, 이 사람아. 밖에서 먹고 왔어. 당신 먹어. 나는 여보 요리 만들면서 다 먹었어. 웃긴 애 다 먹었는데 왜 두 마리가 그대로 있냐? 빨리 먹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당신 먹어. 서로 양보하느라 하고 그냥 상내 같대요. 어디가 더 행복해? 꽁치! 꽁치가 뭐가 어떠냐?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뭐가 어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뭐가 잘못됐냐?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내게 주어진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더 축복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뭐가? 그거를 무슨 억지로 이럴 수는 없나? 무엇이 없어?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인생들아 생수 한 잔 먹으면 그렇게 갈증이 확 해결될 것을 물 한 잔이면 만족할 것을 왜 바닷물을 자꾸 이렇게 마시면 헐떡거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 보고 뭔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 하루 세 끼 먹으면 응답 받은 거래. 근데 여러분 사는 거 보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여. 10년 먹을 거를 주옵시고 10년만 갔더니 대대로 자손 10대 것까지 다 책임지려고 사는 거 내가 볼 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방향이 옳아서 가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발 내디딜 때는 분명히 옳지만 마저 나가면 그것이 잘못이 될 수 있어요. 자,
자연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도가 넘칠 때 오히려 노력이 화가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자연은 가장 좋은 건강의 원리입니다. 건강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건강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요즘에 또 그런 거 나왔습니다. 뭐 100일 몸짱 만들기. 아우 나 그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러나 그것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나이도 잊어버린 채. 이제 그만해. 몸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능망년 걸렸대. 아저씨, 정신 차려. 당신이 무슨 탤런트요? 나이 생각이요. 나이 생각. 에어로빅도 그냥 순리로 그냥 응? 그냥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조금 가서 이제 배우다가 그냥 그냥 순리로 하면 좋으련만 이가를 막 고난도에 하다가 허리 나갔대야 허리. 자연스러울 때가 가장 음식도 건강도 운동도 아멘.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를 초월하지 마세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도 건강도. 두 번째, 자연은 가장 좋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살 때가 가장 축복받을 때예요. 주님 떠나서 잘 됩니까? 탕자가 집 나가서 엄청 떼돈 벌었답니까? 베드로가 주님 떠나서 고기 막 무지하게 잡았답니까? 아니요. 그저 말씀 한마디 순종했더니 백쉬운 3마리. 여러분 막 그렇게 어거지로 안 해도요. 그냥 순리로 가면 쉬웠고 더 잘 되는 것을 뭐하라. 아니 길이 있으면 이리 가지 막 뭐하라고 아닌 길을. 아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랬잖아. 길이 아니면. 막 내 속이 답답해. 왜냐면 이걸 설명을 어떻게 잘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텐데 설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말을 좀 잘 못하더라도 저들이 잘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좋은 원리라는 거예요. 왜? 그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그게 자연이잖아. 아,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다.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다. 시작. 자연을 거스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미리 얘기했더라고. 자연으로 도망가라. 자연으로 도망가라. 오늘 여러분 삶의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노력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노력은 늘지언정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자연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느냐? 내 뜻을 어긋나게 거역하게 살고 있느냐? 주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틀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나는 자꾸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주신 나를 인도하고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마지막 기다림밖에 하나님은 대화하듯이 단절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찾아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아보세요.